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사신들을 혼내줘야 돼. 이거 어떻게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. 이제 제우스가 이제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딱 부릅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. 이놈들이 갖고 횡포를 부린 거야. 막 제우스 물러나고 말이야. 아, 야 티탄 풀어주고 말이 이런데 어 뭐야? 또 왜 나 놀아보냐? 어, 너 귀엽다? 일로 와봐. 아, 귀여운데? 오, 나 이런 표정 좋아해. 이러는데 탁 치는 거지. 아르테미스가 이 자식이 미쳤나 그러니까 그때 헤라가 딱 나선 거야. 야, 안 비켜? 딱 이러니까 어? 어, 이것도 귀엽네? 이렇게 돼가지고 이 둘이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하고 딸인 아르테미스를 점찍어요. 그리고 나의 색시로 드립니다. 이러고. 자, 제우스 교수님. 내 아내와 딸을 색시로 드린다고요? 가만히 있겠습니까? 아,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. 가만히 안 되겠어.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? 하고 누르고 들어가서 집 가면서 다 계산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딱 나가가지고 아르테미스를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니까 아르테미스가 풀매를 합니다. 오. 풀매를 하고 여기는 거신들을 찾아가요. 안녕. 어, 난 당신의 아내가 되기로 마음 먹었어. 우리 첫날 밤을 치러야 되니까 날 따라올래요? 그러면서 팔로우 미 이러면서 어울리지 않게 유혹을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. 그래서 섬으로 유혹을 합니다. 섬으로.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거신들이 좋아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. 따라갔는데 이제 나는 사냥자라는 남자가 매력이 있더라 하면서 숲으로 쏙 숨어요. 사냥? 뭐? 둘 다 창을 들고 있었거든. 그때 뭐가 뭐야? 어? 뭐야? 아르테미스의 암사슴이 등장합니다. 어머! 빛보다 빠른 속도의 암사슴이 등장합니다. 어, 뭐야? 이거 사냥하라는 거야? 우리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너무 빠른 거야. 야, 그 둘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암사슴이 속도를 줄이고 펄짝 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는 거신이 여기 있구나 이놈 그러면서 창을 딱 던졌는데 맞은편에 있던 거신이 여기 있구나 이놈 또 창을 던진 거야. 그래갖고 던진 후 딱 빵! 이렇게 된 거죠. 그래갖고 서로 눈에다 창을 찔러고 같이 한 방에 죽어버렸어. 그 둘이 죽는 순간 눈을 감고 명상하던 가이아는 눈을 번쩍 뜹니다. 전쟁이다. 그러면서 여기 있는 기간 테스트를 올려보내기 시작하는데 이 둘이 어떻게 올라왔냐면 날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. 산을 가져다 이렇게 놔. 그리고 그 위에 산을 쌓고 그 위에 산을 쌓고 이렇게 해서 기어 올라온 거예요. 그래서 얘들이 쌓아놓은 산으로 기간 테스트들이 우와 그러면서 기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